안녕하세요. 메이크잇 ETF 트렌드의 최양혁입니다. ETF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그 종류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보이시는 화면에 사이트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페이지는 이제 ETF 트렌드라는 사이트이고 주소는 etftrend.co.kr 이렇게 됩니다. 주로 접속을 하시면 ETF가 무엇이고 ETF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는 내용들, 인사이트라고 하면 어떤 뉴스라든가 그리고 경제학 전문가분들의 투자 전문가분들의 컬럼,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뭐 ETF의 장점이나 ETF의 특징, 그리고 ETF의 투자 성과, 그리고 다른 금융 상품과의 비교하는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내용들입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ETF의 종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종류를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ETF 운용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ETF가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펀드는 당연히 이제 금융사가 금융 전문가분들이 종목을 선정해서 직접 운용을 하는 상품이죠. 때문에 ETF 또한 그러니까 펀드가 금융사마다 다르게 있는 것처럼 ETF도 금융사마다, 운용사마다 다른 상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융사의 이 ETF가 어느 금융사의 상품인지 알 수 있도록 ETF 브랜드명, 코드명을 달아주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셨을 코덱스, 킨덱스, 타이거와 같은 코드명들입니다.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 상품들을 코덱스라는 브랜드명을 달아주게 되고요. 미래에셋에서 운용하는 ETF 상품을 타이거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막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좋냐를 여쭤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운용사마다 뭐 삼성자산운용사에서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미래에셋자산운용사에서는 뭐 똑같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펀드를. 다만 뭐 삼성증권이 삼성자산운용사에서 뭐 삼성전자 10%, SK하이닉스 7%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미래에셋은 삼성전자 8%, SKIX 6% 이런 식으로 비중이 좀 다를 수는 있는 거지 구성 종목의 비중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단순히 즉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하면 됩니다. 결국에 큰 차이가 없고 우리는 다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품, 그러니까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품을 고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코덱스라는 상품과 타이거라는 상품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품이고요. ETF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ETF를 종목을 다양하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이 다양한 종류 중에서 시장 대표 ETF, 해외 ETF, 파생 상품 ETF를 추천을 드릴 겁니다. 이제 시장 대표 ETF가 뭐냐? 시장 대표 ETF는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 코스피를 따라가는 ETF, 그리고 코스닥, 개별 종목 하나하나가 아니고 시장을 통틀어서 코스닥을 따라가는 ETF, 해외 ETF 중에서도 시장 ETF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장을 대표하는 ETF는 코스피, 코스닥 ETF고 해외의 시장을 대표하는 ETF는 S&P500 ETF,
차이나 ETF, 뭐 유로스타 ETF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뭐 일본, 니케이 같은 해외 증시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ETF. 파생상품 ETF는 예를 들면 내가 코스피 ETF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코스피는 변동성이 너무 작아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또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인버스 ETF를 하시면 됩니다. 인버스 ETF는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종목이 인버스 ETF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1년 동안 지수가 하락하면서 인버스 ETF로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종목을 대표적으로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면 코덱스 200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코덱스 200 레버리지 오늘 두 가지 상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는 상품을 먼저 오늘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이 종목 코드를 검색을 하시면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레버리지를 들어가면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다 사용하는 HTS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사용하시는 HTS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권사가 다르기 때문에 본 네이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종목을 소개를 드리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좀 같이 첨부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시점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하락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해 왔는데 지금 이제 반등을 여기서 작년 10월 달부터 이중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평선이 전부 역배열이죠. 전부 역배열이고 전부 역배열입니다. 그런데 이 주봉의 20주선을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빠지다가 이번에는 20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20주선을 돌파를 했고 이 5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60주선과 120주선이 만나는 이 라인에서는 저항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가 앞으로 반등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이 정도 라인, 1400원 정도 라인까지밖에 이제 먹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는 사실 저희는 저점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서 지금 수익을 내고 청산이 모두 완료된 시점인데요. 저희 ETF 트렌드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전부 청산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 위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때문에 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상품은 코스피를 추정하는 상품인데 지금은 위로 먹을 자리가 얼마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ETF 인버스라는 상품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라는 상품이고요.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평이 수렴을 하고 여기서 이평이 수렴을 하고 발산을 했죠. 그리고 눌렸다가 지지받고 쭉 상승 랠리가 나온 이후에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요 종목은 주봉상 추세가 상승 추세죠. 주봉상 상승 추세인 종목이고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맥자리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중 바닥이나 아니면 역헤드의 숄더 패턴 등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일단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고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선이 되겠죠. 이 정도 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봉을 좀 보시면, 일봉에서는 근데 아직은 매수하기가 조금 어렵죠. 역배열로 쏟아지고 있는, 주봉에서는 상승 추세였는데, 일봉에서는 역배열이죠. 하락 추세죠. 사실 딱 이 정도가 여러분들 매매하기 가장 좋습니다. 주봉에서는 정배열인데 일봉에서 역배열로 내려오고 있는 종목. 그 종목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이클로 매매하시기에 가장 좋거든요. 주봉에서는 이평이 정배열, 즉 상승 추세인데 내려오고 있는 요 구간에서는 일봉상 역배열인 거예요. 이런 종목이 수익기대치가 좀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버스 상품을 지금 이번 달 정도에는 3월 달 정도까지는 매매하시기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봉을 좀 보시면 역배열로 내려오고 있고, 지금 여기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성공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이제 주봉상도 이럴까, 코덱스 200이 주봉상 이런 모습이었죠. 역배열로 쏟아지다가 이중바닥 만들고 쭉 상승랠리를 보여주고 있었죠. 2월달에 이번에는 인버스가 이번달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중바닥을 만들고 잠깐 흔들렸다가 이렇게 쭉 당겨서 요 라인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를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상품을 좀 오늘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0원 선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7,400원에서 7,500원 정도까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라인이 이탈될 수가 있어요. 이 라인이 이탈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비중을 100%를 채우시면 안 됩니다. 100%를 채우시면 안 되고, 100%를 채우는 자리는 이 밑에가 아니고 이 위에서 채워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을 한 50% 정도만 담으시고, 이게 다시 살렸을 때 이 위에서 추세가 바뀌는 거를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인버스로 일단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할지, 아니면 인버스를 계속 가져가도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죠. 이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 추세다. 여기 2,500원 위로 올라타면 많이 갈 겁니다. 여기가 올라타면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자리 돌파되기 전까지는 강한 저항선이고 지금은 먹을 자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인버스라는 상품은 ETF 인버스는 이평이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눌림을 주고 있는 거고,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올라가는 거에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고, 더 가면 하늘이 열리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때문에 지금은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둘 다 관심을 가지시되, 단기적으로는 인버스를 투자하시기가 일단은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HTS 세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키움증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